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공선옥 작가의 빗속에서라는 단편소설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니까 재미있는 작품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빗속에서 공선옥. 병원에서 막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요즘은 어디서도 전화 올 일이 없어 나는 내게 휴대폰이 있다는 사실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울리자 나는 순간적으로 놀랐다. 아이 학교였다. 집 전화를 아내는 받지 않았을 것이다. 아내는 그 어떤 전화도 받지 않는다. 아내에게도 휴대폰이 있었던가 없었던가. 애가 없어졌어요. 이틀째입니다. 이번엔 동네에서 오토바이를 훔쳐가지고 세 놈이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오토바이 임자가 애들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신고를 안 해서 망정이지. 이건 완전 절도입니다. 절도. 여름방학 끝나고 학교 간 지 며칠이나 지났다. 겨우 일주일이다. 벌어진 상황에 비해 아이 담임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차분했다. 담임의 차분함은 아이에 대한 학교의 체념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일까? 그럴 수도 있을 것이었다. 지난 학기에도 아이는 네 번이나 사고를 쳤다.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 차분하지 않은가? 그래도 자기네 학생인데. 의 끝에 갑자기 내 안의 뭔가가 꿈틀했다. 그 뭔가는 맨 처음 배꼽 근처에서 갑자기 출몰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나는 알지 못했다. 내 구말리 같은 내장 깊숙한 곳. 아득히 먼 곳으로부터 온 것 같기도 하다가 그냥 배꼽 근처에서 갑자기 돌출한 것 같기도 하다. 나는 그것을 굳이 울음이라고 명명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기에는 그것의 느낌이 구체적이지 않고 뭔가 추상적이다. 그렇다고 그것을 서름이라고도 하고 싶지 않다. 그러고 나면 그것은 그나마 있던 구체성을 급격히 상실한다. 울음도 아니고 서름도 아닌 그것은 말하자면 까칠합니다. 휑합니다. 선득합니다. 아니다. 그것은 전혀 낯선 이방에서 온 외래객이다. 외래객이 내 속을 점령했다. 외래객은 서서히 그리고 급속도로 내 속을 허물어뜨릴 것이다. 내 속에서 난데없는 먼지가 부석부석 이는 것을 나는 속수무책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 먼지의 회오리. 회오리는 서서히 명치 위로 치받치고 올라온다. 그래서는 목울대를 아프게 휘젓기 시작한다. 내 안을 휘젓고 있는 것의 정체를 알 리 없는 담임은 여전히 일부러 그러는 것이 역력한 낮은 톤으로 일면 음산한 어조로 물었다. 집에는 안 갔죠? 캥, 캥. 예, 안 왔어요. 먼지 회오리가 휘저어놓은 목 안은 빽빽하다 못해 아팠다. 학교에서도 수소문해 보긴 하겠습니다만 돌아온다 해도 걱정입니다. 교장 선생님 노여움도 이만저만이 아니고 계속 방치했다간 다른 아이들한테 끼칠 영향도 있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제가 학교로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더 이상 캐캐거리지 않고 말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또박또박 나와져서 다행이다. 난데없이 목울대를 치고 올라오는 이 낯선 이물감은 두통이 시작되고서부터 생긴 증상임이 틀림없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진다더니. 그럼 이것이 혹 우울증인가? 아내도 이런 증세를 앓고 있는 것인가? 아이는 컴퓨터 게임에 빠져 살았다. 가상을 현실로 믿었다. 학교에 가지 않고 밥도 먹지 않았고
잠도 자지 않고 게임만 했다. 소위 부적응 아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학교에 아이를 보내놓고 나는 아이를 잊었다. 아니, 잊고 싶었다. 학교는 시골에 있었다. 컴퓨터도 휴대폰도 금지였다. 학교 주변에 밭이 있었고 그곳에서 노작 교육을 한다고 했다. 100평이 될까 말까 한 그 밭에 나는 일단 희망을 걸었다. 대안은 없었다. 이따금 학교에서 학부모들을 소집했다. 소집은 주로 기숙사에서 난동을 부린 아이가 있거나 집단 패싸움을 벌였거나 교사에게 대들었거나 학교 기물을 파손했거나 금지 목록인 술, 담배를 했거나 여학생과 부적절한 교제를 했거나 학교 인근 마을에 들어가 말썽을 부렸거나 자해를 했거나 그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폭력과 폭언을 행사했거나 하여간 그 종류는 다양했다. 마지막 학부모 소집이 있었던 것이 여름방학 직전이니까 한 달여 전이었다. 아이가 담임교사 앞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했다. 담배는 몸에 해로우니 피우지 않는 게 좋겠다는 담임에게 아이가 네가 뭔 상관이야 새끼야 했다는 담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손은 아이의 뺨을 올려붙이고 있었다. 아이가 맥없이 쓰러졌다. 그 순간 뒷골이 띵 하고 울리며 최초의 두통이 일었다. 나는 일시적인 증상이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화가 들끓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담임에게 사과도 할 겸 담임과 학교 앞 식당에서 술을 나눠 마셨다. 술 기운 때문에 곧바로 나서지 못하고 아이 기숙사에서 벌겋게 부어오른 아이 뺨을 넋놓고 바라보다가 새벽녘에 상경했다. 아이는 벌겋게 부어오른 뺨을 하고도 이까지 갈며 태평스레 자고 있었다. 이 가는 건 제 엄마를 닮았다. 나는 그것이 새삼스러웠다. 아이를 갖고서 우리 부부가 행복해했던 순간이 아주 먼 옛날 일 같았다. 임신 6개월쯤 됐을 때 아내는 뒤뚱거리며 시장에 가 굳이 천기저귀감을 끊어와서 적당한 길이로 잘랐다. 토요일 밤에 아내와 나는 올이 풀리지 말라고 기저귀 천을 시침질했다. 그냥 사서 쓰는 일회용 기저귀를 쓰면 될 일이지 않냐고 내가 물었을 때 아내는 돈도 아끼고 환경오염도 줄여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기억하는 한 아내는 야무지고 선량한 여자였다. 채 여명이 박지 않은 국도변에 차를 세 번 세웠다. 목 울 때를 치받치고 올라오는 낯선 느낌 때문이었다. 나는 그것이 처음에는 울음인 줄 알았다. 그곳이 마지막이겠거니. 자연환경 좋은 그곳에서 지내다 보면 날선 아이 마음도 흙처럼 부드러워지겠거니 하고 보낸 학교였다. 외부에서 대안학교라 부르는 학교지만 아이에게 결과적으로 그곳은 대안이 아닌 곳이 되고 말았다. 이제 마지막 희망이라 여겼던 학교를 벗어난 아이가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세상에 15살짜리가 갈 수 있는 곳은 그다지 많지 않다. 집과 학교, 그리고 그 사이에는 어떤 곳이 있을까? 만화방, PC방, 오락실, 당구장, 터미널, 공원. 밤거리를 휩쓸고 다니는 아이들 속에 내 아이가 있을지도 몰랐다. 의사는 내 두통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것이 틀림없었다. 의사가 말한 신경성이란 것이 결국 잘 모르겠다란 말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의사의 처방대로 약국에 들러 진통제를 샀다. 하루에 세 번 식후에 두 알씩 먹으라는 약사의 말을 무시하고 나는 그 자리에서 네 알의 아스피린을 공복 속으로 밀어넣었다. 머리통 안은 여전히 벌통을 쑤셔놓은 듯했지만 알약을 목구멍 안으로 밀어넣는 순간 어떤 쾌감 같은 느낌이 빠르게 뱃속을 훑고 지나갔다. 나는 가볍게 진저리를 쳤다. 근 한 달째 통증은 잠속까지 따라왔다. 두통이 시작된 이래로 제대로 된 잠을 전혀 자지 못했으니 내 수면 부족도 한 달이 다 된 셈이다. 그 한 달 동안에도 아내는 내 두통은 아랑곳 없이 나를 공격했다. 나는 아내의 발작적 히스테리에 저항할 힘이 없었다. 저항해야 할 성질도 아니다.
아내에게는 가슴이 없다. 5년 전에 아내는 한쪽 가슴을 도려냈고 3년 전에 나머지 한쪽도 절제 수술을 받았다. 그나마 암세포가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었다. 돌이켜보니 아내가 아직 아프지 않았을 때, 그리하여 아름다운 가슴을 간직하고 있던 시절, 나는 행복했던 것도 같다. 내가 아내의 가슴을 좋아하는 것이 그때 우리 부부의 행복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다. 아내의 가슴이 없는 지금, 내가 그 전에 아내의 가슴을 좋아했다는 사실이 아내로 하여금 그 끝을 알 수 없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한 이유가 될 줄 알았더라면 나는 아내의 가슴 따위 손끝 하나 되지 않았으리라. 가슴이 없는 아내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내 발등을 내가 찢고 싶은 심정이었다. 아내는 추궁하듯 내게 따졌다. 당신 내 가슴 좋아했지? 내가 아내의 가슴을 좋아했을까? 이제 와서 나는 내가 아내의 몸 중 특별히 좋아했던 부위가 어떤 곳이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좋아했잖아. 아내가 앙칼지게 되물었다. 응, 좋아했지. 근데 이제 나 가슴 없는데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없으면 없는 대로. 거짓말하지 마. 당신 여자 몸 중에 유독 가슴을 좋아하잖아. 안 그래? 내가 그랬던가? 내가 그런 식으로 기억하고 싶어서인지는 몰라도 나는 여자인 아내를 좋아했을 뿐 아내의 몸과 아내의 영혼과 하여간 아내라는 여자를 사랑했을 뿐이다 라고 나는 기억한다. 나는 아내가 내게 추궁하듯 따지고 들 때마다 끓어오르는 부활을 지그시 참아내는 이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만하자는 소리도 안 한 지 오래되었다. 내 반응 여부에 따라 아내의 히스테리 양상은 달라졌다. 일체 무반응. 시간이 지나면 아내는 통곡했고 통곡이 끝나면 잠이 들었다. 퇴원을 앞두고 의사는 직업적으로 명료하게 말했다. 많은 가슴 절제 환자분들이 후유증으로 우울증적 증세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환자의 안정을 위해 가족분들의 세심한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배려. 그러나 배려는 생각보다 실천하기 어려운 아주 고난도의 생활습관이라는 것을 나는 짧은 시간 안에 깨달아야 했다. 같이 밥을 먹어도 평소에도 밥 먹는 속도가 워낙 빠른 내가 먼저 먹게 되어 있었다. 나는 초등학교 시절 30리가 넘는 길을 통학했다. 새벽밥을 먹고 출발해도 학교에 도착하면 언제나 수업 시작 종이 울렸다. 밥 빨리 먹는 습관은 그런 연유로 생긴 것인가? 아니면 먹을 것은 없는데 먹을 입은 많은 집에 태어난 때문일까? 두 가지 다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언제나 그랬듯이 아침밥을 반도 못 먹은 아내를 식탁에 둔 채 소파로 갔다. 소파에 앉아서 무심히 리모컨을 돌렸다. 그 사이 아내 혼자 밥을 먹으며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는 했지만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는 알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아내의 시선을 이마 언저리에 느끼며 텔레비전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한밤중에 도시 주택가에 너구리떼가 떼지어 돌아다니며 음식물 쓰레기를 헤집어 놓는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작년 여름에 아버지는 산에서 멧돼지들이 내려와서 옥수수 밭을 망가뜨려놨다고 거의 울음 섞인 전화를 해왔다. 늙은 아버지는 옥수수 밭을 망가뜨려놓은 멧돼지들이 아주 못된 놈들이라고 말했다. 그 못된 놈들을 모조리 쳐 죽여야 쓴다고, 그 길밖에는 수가 없다고 아버지는 이를 갈았다. 옆에서 어머니가 뭐라고 부연 설명을 하는 것 같았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아버지 못지않게 분개하는 분위기였다. 말하자면 아버지의 전화는 멧돼지의 습격을 받고 늙은 처지가 서러운 노인네들이 아들한테 그 못된 놈들의 소행을 이르는 전화였다. 그래도 그 못된 놈들이 노인네들이 내답할 만큼의 옥수수는 남겨뒀던 걸 보면 아주 못된 놈들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노인네들은 장마철을 포함한 여름 내내
국도변에 포장 노점을 차리고 옥수수를 팔았다. 노인네들이 옥수수 장사를 했다는 사실을 나는 형 전화를 받고서야 알았다. 형 목소리는 울분에 차 있었다. 그럴만도 했다. 형은 그 얼마 전에 골목에 세워뒀던 차가 원인 모를 방화로 전소되는 황당한 사건을 겪었다. 말 그대로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유 없는 범죄에 M1 형이 피해를 당한 것이다. 원래 고향에서 포도 임대 농사를 지었던 형은 한 칠레 FTA가 체결되느니 마느니 하던 무렵에 포도 농사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농사를 접고 장사를 시작했다. 고향에서 가까운 소도시에서 트럭 한 대로 첨가물 소매업을 했다. 첨가물 소매업이라는 것은 별것이 아니고 그저 아무 곳에나 적당한 길목에 차를 세우고 장사를 하는 것이다.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그가 내게 누군가 알 수 없는 놈으로부터 아무 이유 없이 받은 피해는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언젠가 그런 사람들을 구해주는 제도인가 센터가 생겼다는 소리를 들은 것도 같았으나 나는 얼른 생각이 나지 않았다. 형, 잘 모르겠는데? 야, 대학 나온 네가 모르면 누가 아냐, 새끼야? 미안해, 형. 내가 알아봐서 전화해 줄게. 됐다 그래라, 자식아. 너 아무리 네 처지가 곤곤하다 해도 아버지 엄니가 국도변에서 비 철철 맞아가며 강냉이 장사하고 있다는 거 아냐 모르냐? 나는 당연히 놀랐다. 노인들은 평생을 장사라곤 모르고 땅만 파고 산 양반들이다. 네가 알턱이 있냐? 그저 지 식구들 처 싸매가며 바쁘지. 부모고 형제고 뭔 관심이나 있겠냐? 끊어, 자식아. 형이 거칠게 전화를 끊었다. 생각도 안 했는데 철철이 과일을 택배로 붙여주곤 하던 형이었다. 내 식구들은 형이 붙여주는 것이 있어 과일 한 번을 사 먹어본 적이 없이 살아왔다. 그런 형이 그렇게 전화를 끊은 것은 나에게 화가 났다기보다 세상을 향한 모종의 악이 치받쳐 올라왔기 때문인 게라고 나는 여겼다. 내 생각은 과히 틀린 게 아니었던 모양이다. 형은 급기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정부기관을 알아내어 민원을 넣었다. 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는 전화상으로 답변은 어렵고 일단 민원을 접수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그뿐 연락이 없어서 형은 맨정신으로는 문의를 못하게 써서 일단 술을 한잔 마시고서 재차 위원회로 전화를 했다. 전화를 받은 여직원이 처음 통화를 할 때와 똑같이 형의 신원을 확인했다. 그리고 접수되어 있으니 조만간 연락에 갈 거라고 답변했다. 그 조만간이 언제쯤이냐고 형이 물었다. 여직원이 기다리라고 말했고 형은 알았다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암만 해도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던 형은 다시 위원회로 전화를 했다. 아마 술기운 때문이었을 것이다. 형은 절대로 이유 없이 남을 괴롭히거나 폭력을 행사할 사람이 아니다. 난데요. 아까 전화 건 사람인데요. 암흑의 일보고 XX 일보고 다 나쁜 놈들이요. 왜냐? 나같이 이런 서민들의 억울한 사연 같은 건 절대로 신문에 내주지를 않는단 말이요. 아가씨, 내가 하도 억울해서 신문사로 전화를 했소. 그러나 어떤 기자놈 하나 와보지 않습디다. 여직원이 전화를 끊었고 형은 다시 전화를 걸었다. 형은 자신이 전화 건 곳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사실을 깜빡 잊었던 모양이었다. 형은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울분을 그냥 형 방식으로 억울한 심정을 토해냈을 뿐이었던 것이리라. 왜 전화 끊어요? 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암흑의 일보 콱 불질러 버릴 거요? 내 이런 서민의 억울함도 풀어주지 않는 신문 확 불사질러 버릴 테니까 그냥. 여직원은 당연히 놀랐다. 만일을 대비해 즉시 신고를 해야 했다. 어느 날 형에게 형사가 찾아왔다. 그때 뒷문으로 도망을 친 형은 지금도 도피 중이다.
아내가 밥을 다 먹었다. 나는 냉큼 텔레비전을 끄고 반찬을 정리하여 냉장고에 넣고 빈 그릇을 씻는다. 차를 마실 건지 과일을 먹을 건지 날마다 식후에 반복되는 물음을 물었다. 사실 아내 앞에 앉기가 나는 두렵다. 얼굴 마주보고 앉아 좋게 차를 마시다가 어느 순간 아내의 목을대를 넘어가는 찬물이 뭔가 심상찮은 곡선을 그린다 싶을 때 아내는 여지없이 내게 퍼부어댔다. 나는 얼른 식탁을 떠나 정리할 것도 별로 없는 냉장고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머릿속으로는 하루 24시간 내내 떠나지 않는 생각. 이제 뭘 해서 돈을 벌까를 궁리하면서. 당신, 이젠 나하고 밥 먹는 것도 싫지? 밥 같이 먹었잖아. 치밀어 오르는 것이 부하인가? 그런데 왜 코끝이 싸해지는지 알 수 없다. 아내의 말이 너무 어이없어서인가? 그래서 그것이 말하자면 내 속의 뭔가가 바로 그 외래객이 서름을 타버린 것인가? 아내의 히스테리가 시작될 때마다 나는 내 머릿속 통증을 아내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써야만 했다. 무엇보다 대책 없이 모글대를 타고 넘어오려고 하는 그 녀석의 정체를 들켜서는 곤란할 것이었다. 나는 침을 한번 꿀꺽 삼켰다. 솔직히 말해봐. 이제 나하고 같이 자는 것도 싫지? 그게 아니라 당신이 싫어하니까. 핑계 좋아 떡 싸먹네. 아내는 신혼 때부터 나와 한 이불을 덮고 자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잠만큼은 자유롭게 자고 싶다고 했다. 아내는 이를 갈았고 나는 코를 골았기 때문에 떨어져 자는 건 서로가 불편하지 않을 수 있어서 좋은 일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이제 와서 새삼스레 트집을 잡는 것을 보니 따로 잤던 것을 아내는 꼭 좋다고 여기지만은 않았던 것일까? 오늘 밤에는 아내와 한 방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자야 하나? 코를 골지 않아야 할 텐데. 아니, 평소보다 더 코를 골아야 하나? 그래야 아내가 잠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더 뭐라 안 할 것 아닌가? 코를 골아야 하나? 골지 말아야 하나? 취직을 해야 하나? 장사를 할까? 애는 고물 오토바이를 몰고 어디를 갔을까? 노인네들은 올해도 옥수수 노점을 하나? 안 하나? 형은 진짜 수배자인가? 아닌가? 내 두통은 우울증인가? 아닌가? 아내는... 냉장고 정리는 건성이었다. 아이 학교에 가보기 전에 시장부터 봐서 아내가 먹을 것들을 준비해 놔야 할 것 같았다. 다행히 아내는 소파로 가서 텔레비전 연속곡을 보고 있었다. 나는 식탁에 앉아 장볼거리를 적었다. 야채를 많이 먹어야 기분이 좋아진다고 했다. 치커리, 상추, 오이, 브로콜리. 갈치는 노화를 방지하고 머리 회전을 좋게 한다고 했다. 제주도 은갈치 한 마리. 장조림을 한번 해볼까? 장조림용 쇠고기. 대합을 사다가 시원한 조개탕을 끓이자. 대합 한 팩. 그러나 나는 수첩에 적은 것들을 다 사지는 못할 것이다. 통장 잔고는 내가 안심해도 될 수위를 넘어선지 이미 오래되었다. 시장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대형 마트가 있었다. 그곳으로 갈까? 걷기에는 좀 먼 재래시장으로 갈까? 아직 초저녁이므로 시장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은가? 나야 워낙에 시장 체질이니까. 더구나 시장에 가면 단골 가게도 있고 덤으로 얻는 즐거움도 있고. 나는 자꾸 내 마음을 시장 쪽으로 닦아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향인의 집은 시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향인은 대기업 홍보부에서 일할 때 내 부서에서 편집 일을 했던 직원이었다. 외환위기 때 우리가 다녔던 회사는 홍보 인력부터 없앴다. 당연히 홍보 책자도 폐간했다. 나는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 편집 대행사를 차렸다. 혼자서 하는 편집 대행 일은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나는 내게 일감을 주는 회사, 출판사 사람들과 인간적으로 친해질 수 없는 성격적 결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그가 누가 됐건 많이 친해지기 전에는 사람의 얼굴을, 더군다나 눈동자를 정면으로 마주보지 못하는 이상한 병증이 있었다. 내가 사람 만나고 사람 만나서 일을 따내고 하는 그 일을 지속시킬 수 없다는 판단이 섰던 날은 내가 편집을 대행해준 출판사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비오는 길거리에서 널브러졌던 날이었다. 아내와 내가 결혼하기 전 대학 동창이던 아내는 내가 병증이라 여길 만큼 사람과 쉽게 친해지지 못하는 내 내성적 성격을 두고 그것은 병증이 아니라 단지 수줍음이 많은 것뿐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에 감격해서 아내와 결혼했다. 정확하게 5년 전 아내가 첫 발병을 한 해에 나는 편집 대행사를 접고 처남이 우리 동네에서 하는 부동산 중개업소 일에 합류했다. 나는 아픈 아내를 돌보면서 하는 일을 하고 싶었다. 무엇보다 중개소 일은 손님의 눈동자를 정면으로 마주보지 않아도 일에 지장을 사거나 누구에게 책을 잡히거나 일이 성사되지 않거나 하는 일은 없을 터였다. 어차피 매매 대상은 중개업자가 아니라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1년 전에 처남이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 무렵에 우리 동네에 단 두 개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중 내 경쟁 관계에 있는 중개소 옆집 비디오 대여점이 문을 닫았다. 비디오 대여점이 문을 닫을 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저 안 된 일이구나. 평소에 비디오를 자주 빌려다 본 건 아니지만 동네에 단 하나뿐인 비디오 가게가 문을 닫았으니 좀 심심해지겠구나 라고만 생각하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을 뿐이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내 경쟁 관계에 있는 그 중개소가 비디오 가게까지를 인수하여 대형 중개소로 확장하였다. 이름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부동산 컨설턴트로 바꾸었다. 언제 채용했는지 어느 날부터 머리를 짧게 깎은 젊은 중개 직원들이 책상 하나씩을 꿰차고서 손님들을 맞았다. 그곳에 비하면 내 업소는 복덕방 수준이었다. 사람들은 내 부동산 사무소로 오지 않고 펀드 매니저 같이 생긴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부동산 컨설턴트로 갔다. 나는 내 중개업소 문을 닫아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대번에 알아차렸다. 다행히 내 중개업소는 바로 옆 치킨집이 인수해 주었다. 그렇게 우리 동네는 모든 가게들이 하나씩만 있게 되었다. 중개업소가 하나, 치킨집이 하나, 세탁소가 하나, 슈퍼가 하나, 미장원이 하나,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하나씩만 있게 된 것은 차라리 잘된 일이다. 수첩에 적힌 대로만 사려고 바구니를 들었다. 그러나 웬일인지 바구니가 무거워서 창거리가 든 바구니를 놓고 카트를 가지러 가고 있는데 누군가 내 어깨를 툭 쳤다. 어쩐 일이야? 내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은 것이 저기 안심되었다. 과장님은요? 장 보러 오셨어요? 과장님이라는 호칭이 낯설었다.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서부터 과장, 부장의 세상은 저물고 팀장들의 세상이 열렸다. 응, 아니야. 그냥 뭐 구경하러 왔다가. 그래요? 저 도로 미스됐어요. 제대했거든요. 제대라니? 언제 군대를 갔었나? 아유, 과장님도 이혼 말이에요. 그럼 또 언제 결혼을 했었나? 하기사, 향유와 내가 함께 일을 했던 게 몇 년 전인가? 아이가 아직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을 때니 좀 되긴 된 것 같다. 그 사이에 향이는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이혼을 제대라고 표현하는 여유 아닌 여유를 부릴 줄도 아는 아가씨, 아니 아줌마가 되었다. 내가 30대 후반의 아직은 턱수염 파란 회사원에서 40대 중반의 무직자가 되는 동안 풍성한 가슴을 가진 유순했던 내 아내가 민가슴이 되어 히스테리성 우울증으로 하루하루 무너져가는 동안 작은 새 같았던 내 아이가 시골 동네 오토바이를 훔쳐서
설익은 반항심을 키워가는 동안 이혼이라는 말을 향이는 마치 비눗방울 날리듯이 가볍게 발음했다. 아, 나는 그저 짧게 탄식했다. 괜찮아요. 어차피 결혼은 제 적성이 아니었나 봐요. 근데 과장님,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리 어디 가서 차 한잔 하실래요? 내가 골라놓은 물건이 가득 차서 야채 매대 어디쯤의 통로에 방치되어 있을 내 장바구니를 버려두고 나는 향이를 따라 나섰다. 찻집으로 갈 줄 알았던 향이는 주차장으로 갔다. 집이 여기서 가까워요. 저기 보이죠? 어색했다. 엉겁결에 내 시간을 향이한테 강제로 압류당한 것만 같았다. 그래도 차는 나중에 하자는 소리, 집 또한 나중에 가자는 소리를 할 수 없는 이유는 그녀가 무안해할까 봐서였다. 향이는 올해 몇 살일까? 그때가 대학을 갓 졸업했을 때니 지금은 30대 초반쯤이 됐겠다. 향이는 마트 주차장을 벗어나 산동네를 깎아세운 대형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다. 아파트 단지 바로 밑에는 옛날부터 있던 재래시장이었다. 시장이 가까운데 왜 먼 마트까지? 과장님 만나려고 그랬나 보죠. 향이의 상투적인 아부성 발언이 그러나 싫지는 않았다. 향이가 예전에도 그랬었나? 내가 기억하는 한 향이는 묻는 말에만 겨우 대답하는 쑥맥형이었던 것 같다. 향이 집은 새 아파트 특유의 매운내가 가득 차 있었다. 눈이 따가웠다. 환기를 통 안 시켰나 보네. 그러고 보니 집안은 쓰레기통도 안 치우고 사는지 곳곳이 난장판이었다. 집안 정리도 안 하고 말이야. 오향이 씨 이거. 예전에 향이를 뭐라고 불렀는지 지금은 어떻게 불러야 할지 향이를 부를 수 있는 적당한 호칭이 생각나지 않았다. 향이는 내 말에는 관심도 없는 모양이었다. 벌써 식탁에 차가 아닌 술과 술잔을 펼쳐놓고 있었다. 나는 마치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 여동생 집에 온 자상한 친정오빠나 되는 것처럼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집안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쓰레기들을 비닐봉지 한 장에다 쓸어 모았다. 그래 놓고도 나는 기왕의 친정오빠처럼 구는 김에 내 손이 또 필요한 곳이 없나 사방을 휘휘 둘러보았다. 아침 신문에 끼워줘온 전단지를 보니 마트에서 이걸 세일한다지 뭐예요? 두 병에 만 원 주고 샀죠. 안 그러면 한 병에 2만 원인데. 술 자주 마시나 보지? 향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들을 필요도 없이 쓰레기 중 절반은 술병이었다. 나는 또다시 예전의 향이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때 홍보부 사보 담당 새내기 기자였던 오향이는 회식 자리에서 늘 술 때문에 곤욕을 치르곤 했던 기억이 난다. 그녀의 술잔에 누군가 술을 따르면 그녀가 화들짝 놀라며 귓볼을 붉히곤 했던 것까지도 선명히 떠올랐다. 향이가 내 앞잔에 술을 따른다. 나는 예전의 향이처럼 화들짝 놀랐다. 오향이 씨, 차나 한 잔 있으면 주지. 사실은 말이야. 나는 마트 야채 매대 앞에 두고 온 내 장거리들을 생각했다. 냉동 만두는 이미 다 녹아 흐물거릴 것이다. 걱정되는 거 있으세요? 두 병에 만 원을 주고 사온 포도주를 마치 포도주스나 되는 것처럼 꿀꺽꿀꺽 단번에 마시고 나서 향이가 문득 나를 바라봤다. 아니, 그게 아니라 어디 가봐야 할 곳이 있어서 말이야. 죄송해요, 과장님. 차 준다 해놓고 차 한 잔도 대접해드리지 못하고. 근데요, 그게요, 그렇더라고요. 산다는 게요.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거죠. 그쵸, 과장님. 물론 그렇지 뭐. 저기, 오향이 씨, 나중에라도 말이야. 어디 못 박을 일 있거나 그러면 연락해. 알았지? 서둘러 현관문을 빠져나오는 내 등 뒤에서 향이가 하는 소리를 나는 분명히 들었다.
누가 잡아먹는 데냐? 단지 좀 외롭다는 거지. 시장에서 향이 집은 너무나 지척이다. 애초에 계획했던 장조림용 쇠고기를 사지 않는 대신에 과일 가게에서 나는 배 하나, 사과 두 알, 포도 한 팩을 샀다. 형이 과일을 보내주지 않았을 때부터, 아니, 보낼 수가 없게 되고 말았을 때부터 나는 과일 하나를 사먹는 것도 참 손 떨리는 일이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배 한 개, 사과 두 알, 포도 한 팩이 든 비닐봉지가 새삼스럽게 기가 막혔다. 생각해보니 향이는 그때 포도주를 안주 없이 마셨던 것 같다. 안주하라고 비닐봉지에 든 이 과일이라도 갖다 줄까? 못 박을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했는데 향이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다. 물론 못 박을 일 따위는 없었을 것이다. 향이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는 것은 내가 향이에게 미처 연락처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나는 안다. 알면서도 나는 향이가 내게 전화를 걸어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왜 했던 것일까? 보다 근본적으로 나는 왜 그날 향이의 아파트를 그토록 서둘러 나와버린 것일까? 날씨는 잔뜩 흐리다. 태풍이 북상 중이라더니 가로수들이 바람에 설렁설렁거린다. 간판들도 덜컥거린다. 첨가물 상회 앞에 산더미처럼 쌓인 배추를 덮어놓은 비닐이 공중으로 휙 솟구친다. 닭전 머리의 닭들 벼슬이 파르르 파르르 떨린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빨라진다. 그리고 이윽고 후두둑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날씨가 흐려서인가? 머릿속은 수십 개의 바늘로 콕콕 쑤시듯이 아프다. 아내는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로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아내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부엌으로 간다. 텔레비전에서는 남해안에 상륙한 태풍 소식을 전한다. 태풍이 우리나라 내륙인 충청도 산간 지역을 관통하여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거라고 한다. 노란 비옷을 입은 기자를 비추는 카메라에 빗물이 번진다. 해안도시의 가로수가 뽑힐 듯 휘청거린다. 항구에 정박해 있는 빈 배들이 출렁거린다. 대합을 물에 담가놓고 갈치를 손질하여 소금간을 해둔다. 야채도 깨끗이 씻어 비닐팩에 밀봉하여 냉장고에 넣어둔다. 이 정도 해놓으면 아내가 알아서 챙겨 먹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일을 씻어서 과일 전용 그릇에 담아 김치냉장고 야채실에 넣어놓고 돌아서는데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아야, 큰 비가 온단다. 아이구야, 시방 오고 있다. 너는 어쩌냐? 아버지, 여기는 아직 괜찮습니다. 어머니는요? 네 엄니는 비설거지 헌다고 꾀밭에 갔다. 낮에 꾀를 비었는디 요럴 줄 알았으면 안 빌 것을 그랬는갑다. 태풍이라니께 한사코 어디 나댕기지 말고 집안 단속 잘 해라잉. 얼른 끊자. 전화는 당신이 해놓고 끊자는 소리도 당신이 먼저 한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깨단을 단속하느라 동분서주하는 허리 휜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환하다. 이윽고 비가 쏟아질 것이고 어머니는 어머니 평생 동안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손써볼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주질러 앉아 울음을 토해낼 것이다. 아내는 생각보다 깊이 잠든 것 같았다. 텔레비전 끄면 잠이 깰까봐 나는 조심스럽게 볼륨만 줄여놓고 담배를 피우기 위해 뒷베란다로 나갔다. 열어둔 창문으로 비가 넘어들어와 바닥이 흥건하다. 창문을 닫고 빗자루로 빗물을 쓸어냈다. 아이는 어디쯤에서 이 비바람을 맞고 있는 것일까? 웬만큼 쓸어냈는데도 금세 빗물이 바닥에 그득해진다. 이 비를 맞으며 노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빗물이 창문과 문틀 사이의 실리콘 아래로 줄줄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실리콘이 수축했거나 오래되어 부식되어서 시멘트와의 접합면이 떨어졌던 모양이다. 비가 개면 부식된 실리콘을 도려내고 새 실리콘을 쏘아줘야 할 것 같다.
형은 어디쯤을 헤매고 있는 것일까? 형수는 말했다. 형이 형사가 잡으러 온 것이 무서워서 집을 나간 것 같지는 않다고. 집을 나가고 싶었는데 마침 그것을 핑계삼아 집을 나간 것이 틀림없다고. 그래서 이제 형수와 조카들은 형을 기다리지도 않을 거라고 형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남편을, 아버지를 기다리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형과 형 가족들 간의 틈새를 메워주던 접착제도 낡고 부식되어 버린 것일까? 낡고 부식된 것은 또 있다. 향이. 향이를 보고도 나는 왜 흔들리지 않는가? 술을 먹는 향이. 환기를 시키지 않고 사는 향이.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 향이. 그러나 향이는 분명히 풍성한 젖가슴을 가지고 있었고 아직은 젊고 무엇보다 그녀의 말대로 한다면 외롭게 혼자 살아가는 여자다. 여러 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충분히 여성적인 향이었다. 그런 그녀의 집에서 도망치듯 나와버린 나. 내 몸은 이제 더 이상 남성이 아닌가. 내 집의 창틀 실리콘이 부식되어가는 그 세월 동안 내 안의 남성성 또한 이미 오래전부터 마모되고 부식되어 잔뜩 녹이 슬어버린 것은 아닐까. 정말 그런 것일까? 아내는 여전히 소파에서 몸을 웅크린 채 자고 있었다. 가슴을 잃고 이제 더 이상은 자신이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상실했다고 여기는. 그래서 정말로 날이 갈수록 아내 특유의 부드러움이 아닌 날선 공격성을 드러내는 내 아내는. 나는 깨끗이 씻어서 김치냉장고 야채칸에 넣어둔 과일을 꺼내 봉지에 담았다. 알리바이를 위해 쪽지를 썼다. 갈치 간 해놓고 대합 해감시켜놨음. 야채 충분함. 애 찾으러 감. 아내가 언제쯤 깨어나 이 쪽지를 보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과일 봉지에서 소리가 날까봐 그것을 공중에 치켜들고 까치발을 하고서 나는 아내 몰래 집을 빠져나왔다. 과일 봉지는 향이 앞에서 내가 왜 그녀를 찾아왔는지의 명분이 되어줄 것이다. 그녀가 웬일이세요? 물으면 나는 일단 말할 것이다. 지난번에 보니까 안주도 없이 마시기에 말이야. 나는 오늘은 그녀가 술을 주면 술도 마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어쩌면 그녀를 통해 내 속의 그것, 모굴대를 뻑뻑하게 하는 그것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시간은 어느새 깊은 밤을 넘어 새벽이었다. 태풍의 기세는 점점 거세지고 있는 듯했다. 어머니는 아직도 깨밭에 계실까? 집 나간 아들과 실업자 아들을 둔 내 어머니는? 내 아이는 지금 어디를 헤매고 있는 것일까? 고물 오토바이에 기름 한 통 채워놓을 돈도 지니지 못한 내 어린 자식은? 그러나 나는 일단 그 모든 것을 잊기로 했다. 어머니, 아이, 아내, 형. 그들보다 더 급하고 절실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 내 모굴대를 치받치고 올라오는 이것. 내 머리통을 벌집으로 만들어 놓는 그것. 나는 그것들의 정체를 향이 앞에서 확인받고 싶었다. 비는 이제 거의 폭우로 변했다. 차라리 잘된 일이다. 비 핑계라도 댈 수 있지 않은가. 시동을 끄고 막 차에서 내려서는 찰나 언뜻 여자가 보였다. 여자는 취해 있었다. 불빛에 드러난 여자는 향이었다. 향이는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를 탔다. 차에서 내려 아파트 입구까지 가는 동안에 벌써 온몸이 흠뻑 젖었다. 엘리베이터는 향이 집이 있는 15층에 정확히 멈춰 있었다. 아파트 입구에 서서 15라는 숫자를 바라보는 동안 빗물이 발밑에 흥건히 떨어졌다. 과일이 든 비닐봉지는 그대로 내 손에 들려 있었다. 나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향이 집 문 앞에 섰다. 비 때문인가 오한이 일었다. 잠시 손을 비볐다. 손에 열이 좀 올랐다. 나는 다시 손을 비볐다. 이번에는 좀 더 손에 힘을 줘서.
그러나 나는 끝내 초인종을 누르지는 않았다. 손에 들린 과일 봉지를 내려다봤다. 손이 민망해졌다. 봉지 고리를 현관문 손잡이에 걸었다. 과일 봉지가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또 민망해졌다. 엘리베이터는 1층에 내려가 있었다. 나는 서둘러 계단을 내려왔다. 계단참에서 흘낏 과일 봉지가 대롱거리는 향이 진 문을 돌아보았다. 확실히 다시 돌아볼 것은 못 되는 것 같았다. 나는 급기야 계단을 뛰기 시작했다. 지글지글 끓어오르던 두통이 화산이 폭발하듯 솟구쳤다. 차에는 아스피린이 남아있었다. 나는 물도 없이 아스피린 네 알을 총의 탄환을 장전하듯 차례로 공복에 밀어넣었다. 비는 시계를 전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쏟아지고 있었다. 격렬하게 요동치는 와이퍼를 바라보면서 나는 내가 손잡이에 걸어두고 온 과일 봉지가 부디 향이에게 조그만 위로가 되어준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얼핏 했다. 길이란 길은 빗물이 사태를 이루고 있었다. 넘쳐나는 빗물들은 출구를 찾지 못한 채 도시의 길 위에서 마구잡이로 요동쳤다. 나는 빨간 신호등 앞에서 두통을 참느라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내 차는 빗속 한가운데 오래도록 서 있었다. 아우, 이 남자의 삶이 참 고단해 보이죠. 이 남자의 처지는 마지막 장면이 아주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폭우 속에서 비를 맞고 도로에 서 있는 자동차와 같아 보입니다. 온통 그의 주위는 어느 것 하나 편안하고 순조로워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대안학교에 보낸 아들은 남의 오토바이를 훔쳐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아내는 암에 걸려서 유방을 잃은 채 우울해하고 있고 형은 또 괜히 술 먹고 화풀이한 것 때문에 도망자 신세이고 어머니는 비 오는데도 깨단을 정리한다고 비를 맞으며 또 울고 계실 것이고 우연히 만난 예전 부하 직원이었던 향이는 이혼 후 술이나 퍼마시고 있고 야, 이 남자 주위 상황을 열거해 보니까 지금 이 남자 목 울대 밑에서 치받치고 있는 것이 본인만 모르고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그게 뭔지 알 것도 같습니다. 어느 한 곳에 숨쉴 구멍도 없이 하루하루를 질식하듯이 살아가는 이 남자는 사는 것이 아니라 연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남자는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묵묵하게 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아무나 하기 힘든 일이죠. 보통은 말입니다. 자신의 이런 불행을 탓하기 위해서 가장 옆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화를 내고 불평을 하고 급기야 다투고 싸우게 되는데 이 남자는 이런 모든 불행을 그저 담담하게 헤쳐나가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이 남자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자신까지 속일 수는 없는 거겠죠. 이런 상황 속에 놓인 사람으로서 받는 스트레스는 어찌 해볼 수가 없습니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그것이 심각한 두통의 원인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스스로 깨닫게 되는데요. 어머니, 아이, 아내, 형보다도 더 급한 게 자기 자신이라고요. 세상 모든 이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누가 있겠으며 내 삶을 무시하고 보호받아야 할 타인의 삶은 또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없어지면 이 세상은 무슨 의미를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제일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아주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걸 남자는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삶에도 비슷하게 적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간혹 우린 나 자신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뭐 그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그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본 후에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일부러 시간 여유를 내서 나 자신을 위한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고 여행도 하면서 자신을 먼저 살뜰히 챙겨준 후에야 주변에 손을 내밀 때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남자가 비가 퍼붓는 도로의 차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그의 처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과연 이 남자는 출구를 제대로 찾아갈 수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을 마치겠습니다. 봉선욱 작가의 단편소설 빗속에서를 읽어드렸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